안녕하세요. 급등TV 라일리입니다. 녹십자 홀딩스, 오늘 갑자기 오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죠. 이거 홀딩 계속해도 될까요? 그 답이 리포트에 있진 않고요. 오늘은 리포트 대신에 아까 나왔던 그 뉴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급등일보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좋은 뉴스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뉴스가 있으면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녹십자 홀딩스 2시 35분에 올려드렸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고요. 녹십자 오너일가 지분 매입, 숙부 조카 대립구도 촉각. 언제나 그렇듯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그 사는, 뭘 사고 있는지 그 주식을 저도 같이 따라서 사야겠죠. 그래서 2시 35분에 올려드렸고요. 종목을 보면 분봉 볼게요. 2시 35분 여기죠. 이 종가가 좀 늦게 나와서 38,200원에 샀다라고 하면 지금 그냥 종가에 매도한다고만 해도 벌써 수익률이요 8%가 넘어가요. 물론 42,000원에서 매도했다면 뭐 10%도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 꼭꼭 구독하셔서 이런 실시간 뉴스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받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 답이 아까 올려드린 이 뉴스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 뉴스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녹십자 오너일가 지분 매입 숙부 조카 대립구도 촉각 이라는 거였고요. 홀딩스에 지분을 올린다라고 해서 저희가 홀딩스 올려드렸고 그 뒤에 뭐 바로 VI가 걸리면서 아주 아름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GC 녹십자 홀딩스가 3분기 실적을 공시한 가운데 오너일가의 지분 변동에 관심이 쏠린다. 허일섭 녹십자 홀딩스 대표이사를 필두로 허회장의 자녀들과 조카들의 지분이 모두 늘었다. 숙부 조카의 공동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녹십자의 지분 구조 변동은 경영권 행방과도 연관이 짙어 업계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GC 녹십자와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녹십자 홀딩스는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1조 2131억 원의 영업수익과 85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8%, 11.3%씩 오른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를 등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쏠리고 의약품 수요 등이 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적 외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분율 변동이다. 허일섭 회장을 비롯해 두 아들인 허진훈의 지분이 늘었다. 9월 말 기준 이들 세 부자의 지분율은 각각 12.16, 0.69, 0.64% 등이다. 연초 대비 각각 0.07, 0.03, 0.02포인트씩 늘었다. 허회장 회장 조카들의 지분율도 늘었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뒤에 이제 조카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식으로 후계 구도가 구축될 것이란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다만 녹십자 지분 구조를 바탕으로 경영권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녹십자 그룹은 오너일가,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및 기타 계열사 등의 구조로 지배구조가 구축돼 있다. 녹십자 홀딩스의 지배력이 그룹 지배력의 핵심인 셈이다. 라고 하고요. 이 특수관계인 지분이 52.08%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더 읽어보면 뭐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요. 당연히 여기 뭐 더할 경우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제가 이 기사를 괜히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분 매입 행보. 근데 이런 가운데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허일섭 회장은 지난 4일 녹십자 주식 3만 주를 처분했다. 4일 녹십자 주가는 38만 원을 넘었다. 미래 나눔 재단도 비슷한 시기 녹십자 주식을 처분했다. 3일 3만 주, 4일 18,171주 등을 처분했다. 당시 녹십자 주가는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허일섭 회장과 미래나눔재단은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차익의 행방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 녹십자 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 이 밑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녹십자 주식을 팔고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는 게 녹십자 홀딩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연초 대비해서 녹십자 홀딩스를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그 말은 앞으로도 경영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녹십자 홀딩스를 살 거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신고가를 뚫지는 못했지만 경영권 문제가 있는 한이 녹십자 홀딩스는 계속해서 뭔가 누군가 사줄 사람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녹십자 팔아서 녹십자 홀딩스를 사고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는 내 신고가를 한번 가질 때도 됐다. 이슈도 있고, 사실 녹십자도 일단 좋고, 백신 좋고, 다 좋으니까, 이런 호재까지 겹쳐서, 물론 뭐, 녹십자 홀딩스 자체 호재는 아니지만, 경영권 분쟁이, 사실 주식 사는 저희들한테 엄청난 이슈고, 돈이 될 만한 뉴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급등일보 텔레그램을 매수에 참고하셔서, 이렇게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당연히 지금 벌써 10% 이익이 나셨을 테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분 익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그게 베스트겠죠. 그래서 뭐 스탑로스를 올리신다든지 하면서 자율적으로 대응해 주시되 저는 일단 녹십자 홀딩스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뒤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